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도 역시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오늘 해볼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누릴 재물운과 명예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내 팔자의 재물운, 명예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문곡이라는 것이고, 문창입니다. 천동이고, 태음입니다. 자, 그림을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그 그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다섯을 세는 동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러면 문곡을 골라주신 분부터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곡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문곡이라는 그림입니다. 자미두수라는 거 아시죠? 자미두수의 그 타로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릴, 평생 누릴 재물운이 있을지 아니면은 명예운이 있을지. 자, 이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사주 아시죠? 그래서 재물이 이 관을 생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카드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Five of Coins예요. 자, 이거는 좀 과거적인 그런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재물로 힘들었었던지, 아니면 돈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은 것들, 또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배우자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돈으로 인해서 한번 힘들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카드에 가까운 거는 뭐냐면은 돈이 있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던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런 왕의 카드, 황제의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다시. 예, 그래서 명예운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디테일 카드를 봐볼게요. 네, 세븐 소드 카드입니다. 칼이 일곱 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를 제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감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니면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뭔가 분위기 쇄신을 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명예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투 오브 완즈 카드예요. 양자리의 화성, 뭐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게 일적인 측면이 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무언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그 귀인을 만나서도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희망과 열정으로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들은 그런 카드예요. 급격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Eight of Cups입니다. 오. 그리고 하나 더 뽑아볼게요. Ten of Swords. 예. 이거는 복판 카드, 교황 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뭔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모습, 뭔가 아니면은 확 다 떠나는 모습, 안 되는 걸 오래 잡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치유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 것들을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상당한 운이 있다. 천을 귀인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시련과 그 고통이 있다가 다시 확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백호살이 있던가 그런 분들입니다. 역시나 또 쉬운 카드는 아니에요. 물병자리의 금성 5 소드 카드입니다. 인간관계가 한 번에 확 바뀌는 느낌이고요. 마지막 카드 보았습니다. Ace of Cups 카드이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은요, 뭔가 이 물병자리라는 건 두 개나 나타났고, 또 금성이라는 거, 이런 것도 나타났고, 뭐냐면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어렸을 적에 힘든 가정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재물운 보다는 이 명예운이 훨씬 더 센 사람들이다. 내가 음악을 한다, 아니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교수님이 되거나 아니면 내 이름 석자 혹은 두자 넉자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상을 주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을 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Ace of Cups 카드죠. 자, 이렇게 문 곡을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어서 명예운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두 번째 문창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누릴 평생 누릴 재물복 봅니다. 명예운. 자, 두 가지 카드가 상당히 키 카드가, 그러니까 열쇠 키워드 카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Four of Staves가 되네요. 그리고 퀸 오브 코인스 카드고요. 일단 이 카드는 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팔자에는 확실히 이렇게 안정된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나무 막대기는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팔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 그러면은 사주로 보면은 뭐 정재라 정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만족하면서 아주 착하게 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식이 잘 된다라든지 조상의 도움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재물운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퀸 카드예요. 퀸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퀸 코인스 카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롭죠. 여왕이 들고 있는 이 재물은 어떻게 뭐 잘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평생 누릴 이 운 중에 하나는 재물운도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 큰지는 이 카드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간다라는 거,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뭐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한 번쯤은 투자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큰 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 번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8년 혹은 12년이 됐든 그런 주기로 좀 흘러가니까 그래요. 사주가. 자, 그럼 디테일 카드를 보죠.
여기 보세요. 굉장히 이 카드랑 비슷한 카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번 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것이고, 뭔가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행복한 그 카드. 또 하나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 4 펜타클 카드이죠.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정제라는 그 느낌입니다. 이건 정제, 이것도 정제인데 그 정제의 크기가 굉장히 뿌리가 있는, 사주에서 뿌리가 있는 그런 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카드 한번 보죠. 6 of Pentacle이네요. 이것은요, 좀 디테일하게 최근에, 최근 미래에, 혹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 가까운 미래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별자리도 제가 같이 보잖아요. 황소자리의 이 달이다 라는 거는 내 감정이 아주 좋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가 좋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벌어서 기분이 좋다 라는 것,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결과, 가까운 미래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재물운이 상승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문창을 골라주신 분들은 명예운도 명예운이지만은 재물운이 조금 더 세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그런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불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운은 이 가정의 평화 혹은 재물 운 이런 쪽으로 좀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창을 골라주신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천동이라는 그림을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네요. 네, 자, 한 장씩 봅니다. Four of Cups 카드네요. Four of Swords 카드예요. 이 두 개의 카드를 보면 뭔가 동적이진 않아요. 정적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그 지성, 지혜를 적극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명예운을 올리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이미 올라가 있는 그 명예의 운이 있다라는 거고, 관운 쪽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나의 주장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결제를 맡아야 된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경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성, 지혜, 그리고 이 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준 선물, 내가 가르쳐 준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혹은 개인 레슨이라든지 프리랜서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6 of Staves 카드예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단기간의 운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딘가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타로 운세를 볼 때, 여러분들의 그 자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동생이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봤으면 그 사람, 우리 가족, 특히나 우리 가족 쪽이 많겠죠. 그런 좋은 일이 있겠다. 합격 소식이 있겠다. 일단, 나 자신. 혹은, 단기간에 합격,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일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사라 그러면은 이제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혹은 유튜브 좀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독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또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Princess of Cups 카드고요. 3 of Pentacles 카드네요. 이 카드 역시 물의 카드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굉장히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것.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것. 지금은 은둔해서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뽑아본 카드는 3 of Pentacles 카드입니다. 이게 이 별자리와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월의 별별 이야기라고 별자리 점성학을 기반으로 한 운세 채널도 있잖아요. 자, 지금은 어떤 사주 동양적인 기반에서 보다가 이 서양적으로 넘어가 봅니다. 뭐냐면 염소자리에 화성이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건데 염소자리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명예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쓰리 펜타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명예운이 올랐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동업도 할 수 있고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뽑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카드로 한번 뽑아봅니다. 유니버셜 카드라 그러죠? 예. Temperance라는 카드고요. 오, 그리고 바로 이 Four Pentacles 카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펜타클을 꽉 쥐고 있어요. 이거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고 놓치기 싫다라는 거고 또 놓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성적인 측면과 또 감정적인 측면을 잘 섞어서 하게 되면 좋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명예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집중하게 되고 돈이 따라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무언가는 굉장히 절제해야 되고 또 마음을 좀 푸근하게 이렇게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에 나타나네요. 자, 천동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태음이라는 그림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어떤 여인이 달밤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무언가 소원을 빌 텐데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도 됐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타로 한번 봅니다. 오늘 타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물운으로 갈지 명예운으로 갈지 근데 그런 방식이 어떻게 갈지 보는 것입니다. 매지션 카드가 나타났네요. 일단 여러분들은요, 우주의 4대 원소가 다 있다. 화, 토, 공기,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5대 원소라 그러잖아요. 오행이라 그러잖아요. 동양에서는. 근데 토라는 거는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인간을 의미하고 그냥 중심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화, 그 다음에 토라는 건 이제 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건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우주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마법사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주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정인, 편인 이런 것들 혹은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이렇게 둘 다 있거나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미래에 보게 되어도 그런 것들을 써먹을 일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번 더 카드를 봐야죠. 그래서 텐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로 갑니다. 텐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는 이제 일이 많아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될 거고 나의 능력을 이제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텐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축구선수가 국가대항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국가대항전을 갔을 때 뭐 한일전이다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1대1로 비기고 있는데 2대1로 이겨야만이 어딘가 올라갈 수 있는 16강으로 올라가든 뭐 8강을 가든 막 그냥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한 번은 나타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 번쯤은 쫙 이제 써야 된다. 단기간으로 좀 보셔도 되고요. 좀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제너럴하게 봤을 때는. 자,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난다, 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양자리라는 별자리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거는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일적으로요. 또 하나 볼게요. 오, 펜타클로 가네요. 이 처녀자리에 태양이다라는 것이고 펜타클 카드이고 여러분들은요 일단 여러분들의 명예의 운을 먼저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하도 많아서 명예의 운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재물운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이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태음 골라주신 분들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세븐 컵스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 머릿속에서 뱅뱅 맴도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카드입니다. 이제 다른 장의 계획을 아주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시기이고요. 이 에이트 펜타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한 그 이상 정말 한번 들어왔을 때 내 돈 이거 나가지 않는 정제의 정제 뿌리가 있는 정제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카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명예운으로 가면서 나중에 재물운으로 마무리된다 라는 것이죠. 자, 태음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초월의 별별 이야기 별자리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이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